그 안동역에서 한풀이로 부르면 재미가 없고 네. 제가 여기서 살짝 맛배기로 저 보여드린다. 오! 오! 직접 라이브로 듣는 거 아니에요? 네. 마이크도 없이 바로 그냥 이런 기회가 어딨어.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. 미성이에요.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. 와. 저 밴드도 없이 마이크도 이어져. 진짜요? 생놈으로 요 정도 부를 정도면 노래 괜찮은 거예요. 예, 예. 그럼요, 그럼요. 아, 그럼요. 예. 와, 진짜 너무 너무 멋있다, 맛있다. 멋있다, 맛있게 잘하신다고. 네.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 추억을 생각하시며 노래 부르시면 돼. 그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. 그 글귀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 설레잖아요. 네. 그리고 가사 전달이 중요한 거야.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그냥 도장으로 팍팍 집문서 찍듯이 이렇게 찍어버리는 거야. 첫눈이 내리던 날.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. 제가 지금 한 요 이야기만 인지를 하셔갖고 녹음을 하시면 오늘 한 50% 정도는 확실하게 뭐 건질 수 있을 것 같아. 예, 그리고 50%는 이제 내가 일일 코치로서. 아. 예, 어머님들이 녹음하시는 데 있어서 뭐 작은 그 어드바이스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니까. 아. 예. 아니, 말씀 왜 이렇게 잘하시지? 나 어디 대본이 있는 줄 알았어. 재밌으셔? 진짜 웃기시더라고요. 이제 실전이야, 실전. 녹음실도 처음인데 앞에 또 진성 씨가 있으니까 얼마나 떨리시겠어. 와, 얼마나 떨리실까. 오, 진짜 신인 가수 같아. 저, 긴장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노래 교실에서 하셨던 그대로 노래 교실에서 뭐 저기 저 반장까지 지내셨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. 음악 레디 고! 인생 살면서 첫 녹음 아니야. 바람에 우와. 어, 좋아. 날려버린 반장 싫어서 안동 출신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. 바람에 날려버린 오, 잘하시네.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아, 자식들 참 진짜, 예. 잘 뒀어요. 아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. 기적소리 그나친 밤에. 잘하시네. 내보다도 잘한다. 야, 노래가. 어, 다리가 덜덜덜덜. 긴장하셨구나. 태어나서 60몇년 어? 만에, 4년 만에 칭찬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기초 소양이 잘돼 계신 분이에요. 노래 진짜 잘하셨어요. 아니 뭐 흠잡아가지고 혼내고 싶어도 혼낼 데가 없네.